시각부터 북남 관계는 전시 상황에 들어가며 따라서 북남 사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전시에 준하여 처리될 것이다. 미국과 괴뢰패당이 서해 다섯째 섬이든 군사분계선 일대이든 그 어느 지역에서든지 북침전쟁의 불을 지르기 위한 군사적 도발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국지전으로 한정되지 않을 것이며 전면전쟁, 핵전쟁으로 번져지게 될 것이다. 우리 혁명무력의 첫 타격에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도를 비롯한 태평양 작전전관의 미제 침략군 기지들이 녹아나고 남조선 주둔 미군 기지들은 물론 청와대를 비롯하여 괴뢰 통치기관들과 괴뢰군 기지들도 동시에 초토화되며 침략자, 도발자들은 시도 없이 불타 재가루로 될 것이다.